최근 독일에서 의외의 소식이 전해져 한 차례 여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 후 다양한 논란을 끊임없이 만들어낸 해리 케인의 소식인데요. 당초 우승을 하겠답시고 유스 때부터 몸담은 자신의 친정팀의 토트넘에서 뛸 때와는 전혀 다른 위기감을 느낀다. 토트넘에서는 한두 번의 패배가 문제되지 않았다라는 충격적인 망언까지 쏟아냈던 그는 놀랍게도 이후 수많은 영국 팬들이 원한 대로 다이어를 뮌헨으로 이적시킨 장본인이기도 했었죠. 이는 독일 뮌헨의 팬들에게는 악몽이었는데요. 이후 몇 차례 충격적인 경기력을 보여왔고 뮌헨은 결국 무려 11년을 유지했던 리그 우승을 놓칠 위기에 완전히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구독과 좋아요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매체 인키커는 지난주 이 상황에 대해 바이에른 뮌헨의 올 시즌 개막전 꿈은 트래블이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길 원했고 분데스리가에서의 우승은 당연하다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영입한 선수는 챔스 결승을 망친 전적이 있는 해리 케인이었다. 트래블을 위해 영입한 자원이 결과적으로는 분데스리가 우승마저 놓치게 만들고 있다. 토마스 투헬 감독은 자신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케인을 중심으로 또 한 번 선수단의 와해를 야기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주장을 비롯한 일부 선수들은 케인이 코치 및 감독의 과도한 소통 단절의 주동자임에도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며 라커룸에서 비판했고 올 시즌 최악의 내분을 만들 뻔했다고 드러났다. 라며 케인에 대하여 그가 경기 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듯 서술했는데요. 실제로 토마스 투헬 감독은 뮌헨의 선수단에 파벌 및 내분이 벌어졌다는 최초 보도 후 몇 주 만에 자신이 남은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물러날 것이라 밝혔죠. 사실상 포장이 좋았을 뿐 경질이나 다름없는 투헬 감독의 상황에 현지 팬들은 오랜 선수단 문화를 영국인 듀오가 망쳤다라고 비판에 나섰는데요. 또한 이러한 팬들은 유독 케인이 사라진 이후 긍정적으로 변화 중인 토트넘의 상황을 언급하며 비교하는 듯한 반응을 자주 보여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토트넘이 잠시 1위에 이름을 올렸던 당시에는 케인이 무관의 저주를 옮겼다 혹은 케인이 토트넘 무관의 핵심적인 이유였다 등등 강도 높은 반응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케인이 뮌헨의 승리 직후 현장 인터뷰에서 보인 반응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장 취재진은 당시 승리한 분위기에 맞춰 케인과 농담을 주고받으려는 듯 질문하며 뮌헨 선수들의 유대가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최근 여론을 통해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승리했는데 많이 비교되고 있는 토트넘에서 소나와 뛸 때가 더 그립진 않는가라고 물었는데요. 이에 케인은 웃음은 지었지만 잠시 침묵을 유지했고 좋은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행복하다. 이곳에서의 여정이 계속될 것이다 라며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소식이 영국으로 빠르게 전해졌고 현지 팬 커뮤니티인 레딧을 통해 팬들은 케인 얼굴을 웃으려고 하는데 그립긴 한가 보네. 미안하지만 이곳은 내가 있기에 더 좋은 클럽이 됐어. 소니와 뛰어본 선수들의 대부분은 이적 후 행복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어. 알리와 에릭센도 마찬가지였고 케인도 다르지 않아 불쌍한 마음도 들지만 토트넘에서 보진 않길 바래. 우리는 이제 다음 시즌에도 우승 경쟁을 할 수 있거든.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한편 11일 오전 드디어 축구협회와 황선홍 감독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3월 대표팀 소집 명단을 세간에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대표팀 위계제설을 완전히 붕괴시킨 하극상 논란의 주인공 이강인 뿐만 아니라 정우영, 서령우까지 물병 3인방이 그대로 국가대표 자격을 얻게 된 것이었는데요. 징계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론은 중앙보고시 국가대표 합류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명단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18일 대표팀 소집 일정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화제인데요. 이에 팬 커뮤니티는 이 행동에 대하여 치열한 감론 을박이 이어져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기간 동안 하극상을 벌이고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진난만하게 물병 놀이를 해 공분을 산 선수들이 다시 논란입니다. 일명 물병 3인방으로 불리고 있는 이강인과 정우영 그리고 서령우가 다시 한번 징계도 없이 국가대표로서 뛸 자격을 획득한 것이었는데요. 이들을 향해 여론은 역시나 아직 싸늘한 시선으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시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11일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3호 A대표팀 최종 명단 23인을 발표했고, A대표팀은 3호 A매치 기간인 18일부터 26일까지 태국과의 2연전을 위해 모일 것으로 예정되는데요. 태국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을 통해 황선홍 임시감독은 과연 그가 올림픽 대표팀과 월드컵 대표팀을 동시에 맡아 이끄는 것이 욕심은 아니었을지 평가받을 수 있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해석됩니다. 21일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예선 3차전, 26일 방콕의 라자 망갈라 스타디움에서 4차전을 치르고 이 결과에 따라 차후 월드컵 일정이 결정되는데요. 명단 발표 전, 최근 국내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이강인의 대표팀 합류 찬반에 대한 의견이 한 차례 화제가 되어 팬들의 반응을 이끌기도 했었죠. 이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세대별 여론 중 하극상 논란에 비교적 예민하지 않게 반응하고 있는 10대와 70대 두 세대만이 50%대의 찬반 비율로 이강인의 합류에 대한 의견 병합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 20대부터 60대까지의 세대들은 공통적으로 이강인의 합류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며 매체는 국민적 태도가 이강인에 앞선 논란에 단호한 상황이라고 분석을 함께 내놓았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진 팬 커뮤니티에서 한 팬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황선홍 감독이 성적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강인을 기용했다 쳐도 서령우까지 끌어안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서령우가 뭘 보여줬지? 이기재랑 셀틱 말고는 바뀐 명단도 잘 모르겠다. 황선홍 감독과 욕심이 과했던 건 아닐까라며 이번 대표팀 명단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죠. 또한 이들이 이 과정에서 어떠한 징계도 없이 국가대표 자격을 유지했다는 것은 다소 여론과의 정면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황선홍 감독은 부정적 여론에 공감하지만 결정은 감독의 몫이다. 항상 팀 내엔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얼마나 빨리 풀어지고 다시 모이느냐에 따라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마치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여론을 향해 논란의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공개된 같은 날 11일 영국에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의 18일 대표팀 합류 일정에 대하여 소속팀인 토트넘 핫스퍼가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이었죠. 소식을 전한 커트 오프사이드는 보도를 통해 손흥민의 대표팀 합류가 불투명하다. 소속 클럽과 대표팀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소속팀의 입장은 현재까지 남은 경기들에 대한 선수의 출전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과 동시에 그도 이곳을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차후 이곳이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의문이다. 라며 손흥민 선수가 이번 대표팀 합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듯 밝혔습니다. 현지 팬들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다양한 담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케인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팀에 손흥민 선수가 합류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함께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